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그 연금복권이 36회차 버튼은 또 이제 좀 달라지네요. 아, 연금복권이 저는 이게 용지가 이게 너무 커서 불편했어요. 예. 이렇게 큰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고 달라 그러니까는 너무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금복권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로또 용지처럼 이렇게 작아졌어요. 바로 이렇게 로또 용지에다가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바로 넣을 수 있을 만큼, 예,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연금복권 이제 좀 사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종이도 이거 커봤자 용지 커봤자 이거 종이 낭비거든요. 예, 어차피 안 되면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예, 이거 낭비예요, 낭비.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축소시켜서 너무 좋습니다. 예,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편하고, 이렇게 로또요 비닐봉투에다가 예, 이렇게 넣어서 다니면은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예, 연금복권 또 이제 사시는 분들한테는 예,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연금복권 조금씩 사보는 편인데요. 연금복권으로 예전에 한번 예, 5천원짜리 되어서 25,000원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동네는 이렇게 호치키스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렇게 요 1조에서 5조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다르고 이렇게 해서 5천원짜리 예 가끔씩 사봅니다. 아직 요거는 당첨이 안 됐어요. 12월 예. 12월 31일 날 추첨을 한다 그러네요. 요거는 이제 내년에 추천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거는 내년 이제 추천. 내년부터는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진작 이렇게 써야지. 그죠? 요거는 내년 이제 1월 7일 날또 이렇게 추첨을 하네요. 이것도 보니까 연금복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추천을 하나 봅니다. 예, 일주일 간격으로. 예, 이렇게 연금복권이 작게 축소됐습니다. 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연금복권 사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작게. 아,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작아진 게. 이렇게 같이 로또 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안녕!